자, 두 번째, 네. 두 번째, 노웅래. 네. 노웅래가 이제 6천만 원 받은 거, 네. 그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네. 뭐 이건데요. 네. 근데 장롱 안에서는 3억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 더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네. 어제 그 네. 태포동해안이, 네. 에, 그 대통령실을 거쳐서, 네, 국회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태포동의안이 접수가 되면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걸 보고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고하고 나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네.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표결을 안 하면 이거 그냥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네. 네. 근데 오늘 아마 예산안이 처리되면 오늘 이제 보고가 오늘 되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16일부터 18일 사이에 네. 에, 이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네. 하는 건데. 네. 지금 민주당 기류, 우리 찬원이 파악하시기 어떻게? 저 좀 전에 민주당 김영계 의원한테 들었는데요. 네. 일단 당 지도부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더군다나 당 중진 의원이 이제 체포되냐 마냐. 네. 그리고 그 키를 바로 이제 바로 자당, 민주당 의원들이 쥐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뭐 공식적은 비공식적은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자유투표다. 이건 당론이다. 이러는데 네. 아예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한마디로 형식은 자유투표인데 그 내용은 그냥 부결시켜 달라 아.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아.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자유를 맡긴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해서 이건 자유투표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는 속마음은 부결시키자는 건데요. 당국이고 지금 그렇게 하자니까 너무 이게 좀 여론의 화살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차마 그렇게 본인들 입으로는 얘기 못하고 알아서 알아서 부결시켜 달라는 의미로서 뭐 이걸 자유투표해 달라 아니면 당론으로 부결해 달라 이런 말을 안 한 채 그냥 입다물고 네.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이게 그걸 뭐 중요한 그 사안일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렇죠. 거기서 그 총의를 모읍니다. 네. 근데 투표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네. 당론을 정하면 그 당론대로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죠. 그럼요. 네. 그걸 당론 투표라고 합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으면 네. 의원들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네. 자율 투표해라. 네. 이 자율 투표 또 뭐 네. 자율 투표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당론 투표로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못하죠. 이 노웅래가요. 네. 자기는 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노웅래가 뭐 그 친명 핵심 의원도 아니고 뭐 사선 중진 의원이래지만 무슨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거물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노웅래로 굳이 뭐 윤석열 정권이 뭐 탄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당론으로 막아준다니까 막아주게 되면은 당론 투표를 해갖고 부결시켜 버리면 이게 방탄 정당이 돼 버리잖아요. 더불어 방탄당. 더불어 방탄당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거고. 근데 이 당론으로 부결시키자 했는데 혹시라도 가결되면 지도부가 붕괴가 돼 버리잖아요. 지도부가. 네.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결 당론 투표를 정했는데 가결이 되면 지도부가 와야 돼. 그러니까 당론 투표는 못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자율 투표, 의원들 각각의 뭐에 맡기겠다라고 가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이게 가결될 수도 있잖아요. 네. 자율 투표를 갔는데 가결이 되면 이재명도 그냥 막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아, 자기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럼요. 다음번에 자기도 네. 노웅래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겉으로는 자율투표라고 해놓고 부결적으로 지금 분위기 잡고 자율투표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자율투표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율투표란 말을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진짜 자율에 맡기면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노웅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재명한테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율투표라는 말을 안 하면서 결국은 부결로 좀 어떻게 해달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안 지면서 네. 책임을 안 지면서 좌우지간 이러는 건데 참 딱한 형 상황. 근데 이 그 안호영이라고 이 사람이 법률가 아니에요? 네. 수석 대변인. 네. 아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어제 서면 브리핑을 냈어요. 네. 네. 거기를 보면 네. 윤석열 검찰이 네.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네. 그러면서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네.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니까 구속시키면 안 된다. 네. 체포동의안 부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재명 입으로 얘기하긴 뭐하니까 이 대변인이 대신 거지 같은 얘기 해주는 게 대변인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바로 자유투표란 말을 안 하면서 네. 우리 의중은 이러니까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의원들한테 메시지 보낸 거죠? 이런 식으로 발음 잡는 거야.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더 웃긴 게요. 네. 기동민 의원 있잖아요. 네, 기동민. 네.
기동민 의원이 저기 그 나임 김봉현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옷 받은 거는 시인 본인 시인했잖아요. 야, 그 옷 받은 거. 옷, 네. 옷 그 수백만 원짜리 양복. 네. 그다음 뭐 2천만 원 받은 거에 네. 그 혐의가 있는데 네. 기동민이 어제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요. 네. 아, 이건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다. 네. 결코 용인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자유투표로 가야겠지만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다. 네. 그러니까 부결적으로 분위기 잡는데. 그렇죠. 네. 이 기동민 입만은요. 네. 이게 노웅래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어? 노웅래가 저렇게 나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자기도 나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좀 이런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노웅래 말이 기가 막히다고 봅니다. 같이 네. 살자. 같이 살자. 같이 살자란 말이 진짜 이렇게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절절하게 예. 그 민주당의 상황을 예. 야 니들이 나 버리면은 니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죠? 나부터 니들이 총 때매고 나부터 살려줘야 니들도 살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아 노웅래가 그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 편지에서요 네. 이렇게 썼어요. 네. 제가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굴복해 뚫리면 그렇죠. 국회의원이면 누구든 제2 제3의 노웅래 가 돼서 줄줄이 쓰나미처럼 엮일 네.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여러분 이거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원래 이거 처음에 이 전략 쓴 게 이상직이었어요. 이상직. 이상직이 작년에 네. 너무 죄상이 많이 드러나니까 민주당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사실상 자율투표 맡겨가지고 그 체포 동의를 시켜줬잖아요. 네. 체포 동의 다 그 이제 표결하기 전에 이상직이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이제 그 입장을 내거든요. 거기서 이런 얘기 해요. 저를 버리시면 네. 여러분이 다시 제2, 제3의 이상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자율투표로 가면 이게 가결이 될 거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합리적인 판단하는 사람 또 총선 걱정하는 사람은 방탄 정당의 오명을 뒤집었으면은 네. 이게 굉장히 당 그 안 좋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구린 놈들이 여기저기 기동민 그럼요, 같은 놈들이 네, 네. 많은 거예요. 그럼요 지금. 아 그러니까 남 일이 아니에요. 그 노웅래도 정확히 그걸 지금 파고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이상직 노웅래 지금 하는 짓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 저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 제일 뜨끔하지. 저게 지금. 그죠? 그렇죠. 이재명이 제일 뜨끔하죠. 이재명 입장에서 참 딜레마인 게, 뭐 당론으로 이제 노웅래 지금 막 감쌌다가는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아까 네. 말한 대로 혹여라도 가결되면 자기는 이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고, 그러고 그 대신에 그러면 그렇다고 노웅래 안 봐주고 자율에 맡기자니 그렇게 되면 다음에 자기도 자율에 자기 문제도 자율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거 동의가 자기가 사실 지금 대표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네. 바로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포 동의 안 왔을 때 딱 부결시켜갖고 방탄복 입으려고 그 모든 비난과 공격을 감수하고 네. 그저 뭐냐 계약 나와가지고 네. 그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또 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은데 그냥 또 개딸들 동원해가지고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온갖 무리수를 써가지고 대표가 된 이 네. 일련의 행각 네. 이 일련의 행각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바로 이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체포 검찰의 체포 요구가 왔을 때 딱 부결돼서 자기가 딱 그 방탄 쪽에 효능을 실감하는 그 순간 내가 그래 내가 이거 누리려고 이 모든 그동안의 그 고생과 모욕을 참았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노웅래 문제로 갑자기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네. 이거를 저희들이 왜 네. 미리 이 분석을 하는가? 네. 저 민주당은요 네. 자유투표에 맡겼는데 이렇게 나온 걸 어떡하냐? 우리는 그렇죠, 네. 절대 뭐 당론으로 네. 노웅래 뭐 커버 쳐준 거 없다. 의원들이 각자 알아서 했는데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당 지도부에 우리 탓하지 마. 방탄 쳤다는 뭐 그 하지 마. 요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야? 이 꼼수. 그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가지고 이게 더불어 꼼수당. 더불어 꼼수당 청구입니다. 더불어 꼼수당에. 근데 다 국민들이요 그거 다 압니다 지금 네. 다 알고. 저희 같은 또 어벤져스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실 거지만은 또 저희가 한번 쳐드리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노웅래 한번 체포동의한 부결쇼. 쇼. 부결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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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만배는 자해쇼. 네. 네. 이 민주당은 자율투표 부결쇼. 그렇죠. 네. 이 쇼. 네네네. 웃기는 놈들이에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 네. 저기 오늘도 좋아요. 만개꽃이 필 수 있도록 지금 네. 한 1500개 정도 네. 남았습니다. 네.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네.